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갔던 마샴바니 지역, 케냐 북부와 북부 또한 서부 쪽은 사실 그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특별 헌금과 또한 이제 헌신을 통하여서 그곳에 학교를, 초등학교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선교사님, 이용기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하여 학교가 시작되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된 학교이지만 이번에 학교 건물을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르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올리고 건축하고 이번에 그 테이프 커팅 세러머니와 함께 그 학교를 여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가 있었는데 잠시 사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교회에서 21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자들과 저와 또한 그곳 그 학교 지역의 어른들 또한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테이프 커팅 세러머니를 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이 준공식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이제 그들의 춤과 그들의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모인 우리들 또 많은 마을의 분들이 모였는데 그들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을 잠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두 분은 이제 그 나이로비에서, 나이로비는 케냐의 수도시가 되죠. 수도에서 오신 그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분이 오시어서 환영사를 또한 맡아주셨는데 이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놀라운 말을 제 옆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쭉 그 아이들의 공연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찬양을 하며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선언을, 선포를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 들으면서 이렇게 마을의 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들, 그 중에 다수는, 대다수는 무슬림들인데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고 그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교실에서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들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믿음과 그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그들의 마음은 확실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과 그 나라의 하나님의 그 변혁의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를 통해 또한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학교 그 사역을 보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어디서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가운데는 여성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 같이 참석한 교인들, 그리고 여기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진 왼쪽으로 사실 가면은 안 보이지만 남성들, 남자들도 꽤 많았어요.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저기 보면 아프리카 추장이 갑자기 그냥 막 축도하는, 축복기도 하는 모습. 아유, 얼굴도 타고 그래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프리카 추장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공식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번에 계기로 인하여서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장기 선교사로 파송한 유니트가 40일 가정이 됩니다. 40일 가정 가운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고 있는 7 유닛의 유닛이라는 말은 싱글들과 가정을 같이 포함한 것인데 그들을 모시고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또한 우리 같이 봉사로 가신 21명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도 드렸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좋은 그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벅찬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사진 전시로 여러분들과 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 거의 다 지금 이번에 중동과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전파하거나 선교사라는 것을 이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강도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강도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마다 이제 사는 곳에서 담을 세워야 되고 그 위에 철망으로 막아야 되며 또한 수비를 세워야 되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강도 사건과 함께 이 테러, 이 종교 때문에 테러가 일어날 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특별히 그 중에는 30대, 40대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아주 꼬맹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담대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참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고 자녀 교육부터 정말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결을 짓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하며 저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하고 어려운 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종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마지막 구절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환난, 아픔, 풍파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담대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14장부터 시작한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심을 아시고 제자를 두고 떠나야 될 시간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진짜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강론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디스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남기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14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6장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17장부터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두고 갈 제자들에게 남겨주실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는, 총결론이 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이김, 이 승리는 너희에게도 적용이 되는 승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같이 보실까요?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의 모든 미션을 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예수님의 근원은, 예수님 원천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오시어서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승리하시며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의 하늘에서 오시어서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한 문장의 미션, 이 전체적인 미션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being in nature equal with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자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오시어서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종이 되시는데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시는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러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땅에 묻히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연결되는 다음 구절, 구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서 죽기까지 하시어서 땅에 묻히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악령들이 있는데 모든 영의 세계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이미 죽어서 하나님 없이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까지도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높이 들리실 때 그들이 모두 다 땅 위에, 땅 아래,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때는 결국 신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셨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갖고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당신의 아들을 이제 지극히 높여주시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 앞에 모든 자들이, 땅 위에, 땅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 높은 자리로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높이 들리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로 승리를 하십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승리가, 그를 믿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다, 골고다 그림자 밑에서는 십자가는 실패이다, 십자가는 지는 것이다,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패배로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의 중심이 되며 이 십자가 사역을 끝까지 순종하신 내 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 그 모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그 승리를 누리고 계신 것이고 그 승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면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돌려서 말씀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운 말을 할 때 준비가 안 되면 돌려서 말을 하잖아요. 그 비유로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경우 아직 준비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곧 때가 이르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제는 밝히 알려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세요. 그날 그 시간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직접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해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인사이트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때가 그때가 되면 온다. 자, 27절 그게 왜 가능한 것인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이니 이제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깨달으며 이제는 비유로 애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그 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계신 분으로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믿는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이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직접 동행하며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며 아버지의 뜻을 직접 가슴에 품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고요 그 비본질적인 일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칩니다. 정말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그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성령을 받은 후가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떠한 그 어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아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 아시나요? 27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면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 살아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그 모습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Peace of God.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전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을 느낍니다. 환경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것이, 제자들의 경우 이제 주님을 두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는 내 승리로 말미암아 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 모든 상황과 세상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 내 지은 죄 주홍 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니 흰 눈보다 더 희겠네. 아멘. 여러분, 이 간증을, 이 선언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약 150년 전 미국에 살고 있었던 스페폴드라는 변호사가 쓴 간증문입니다. 그에게는 어느 날 엄청난 비극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를 먼저 그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 이제 큰 배를 항해하게 합니다. 근데 엄청난 소식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배가 이 대서양에서 큰 사고로 인해 침몰하게 되는데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았지만 내 자녀가 바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빨리 이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도 정신없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들었던 그 소식에 이제 비슷한 지역, 그 바다 지역을 이제 항해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지금까지 억누를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임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평안이 자기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 평화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적은 그 간증문이 나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풍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풍파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지막 원수인 죽음 앞에서 누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안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살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안 누리셔야 돼요. 이 평안 주님의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살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겨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리가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되니 그 승리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평안 오늘 주님의 선물로 주 안에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며 주님 안에서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며 세 번째로 주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왜 주시는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하시고 망가진 데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축복과 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단순히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겨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 사역, 킹덤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면 마지막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로컬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온 유대는 뭡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북한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지만 국적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을 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테러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담대함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내가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이김으로 담대함을 갖고 이제 나가야 된다. 이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은 그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담대함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마산바니 그 지역 케냐에 있었지만 그 전주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세계 변혁운동 대회에 가서 세계 전국에서 온 250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벅찬 대회 정상회의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 폐회 예배를 제가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오신 25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핍박받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을 불러일으키는,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한 50명쯤 되었습니다. 마지막 폐회 예배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그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예수의 변혁사역, 주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령이 생겨서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영상으로 잠시 담아보았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pray for you because God's faith, we know and trust that God's faithfulness will carry you forward. And we want to encourage you. So I will call upon you. Rest of us, would you stretch out your hand to these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churches that they represent? Let us pray to the Lord that God will keep them strong and that His faithfulness will give them victory. Let us pray together, together, crying out loudly. Yes, Lord, we come to you. Shout together Jesus' name three times as we pray together in toward four corners of the earth, shouting together,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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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ord.여러분, 이들은 예수 믿을 때에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테러범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일이 되며 예수를 노골적으로 전하고 전도를 노골적으로 하면은 법적으로 잡혀가고 사형 처리가 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싶었고 또 그들을 통해 나머지 200명이 축복 기도를 그들을 통해 받고 싶었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일어나 사방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한을 비롯하여 북방 지역에서 오신 대표자들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처럼 복음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짓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고 있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어하는 기도를 받는 것보다 기도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온 담대함입니까? 승리하신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나도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생겨난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변혁, 세계 변혁 운동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컨퍼런스를 마션바니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한 가지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은사가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은사가 각기 주어진 것처럼 교회마다 은사가 좀 독특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많은 교회를 섬겨왔는데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하지만 모든 교회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가 봉사를 하지만 봉사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근데 우리 교회의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선교. 이것은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느낀 바이고요. 이렇게 선교 대회를 이끌면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처럼 확증해 주시는, 던져주시는 확인입니다. 확인. 여러분, 은사가 있다는 것은, 주어졌다는 것은 은사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 열방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 열방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스포라 대회도 그렇고요. 이제 7월에 있을 디아스포라 대회와 전국 청소년 SP 스피릿 파워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로 저격이 되어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이제 성립된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가 어떠한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떠한 환난과 아픔을 당하게 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이 평안,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굳세게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승리가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은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라 말씀을 하셨으니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정말 살아있는 관계가 가능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며 그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예수 따르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주의 나라를 꿈꾸며 일어날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와 평안과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새롭게 일어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고 도와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서 만들어진 이 찬양, 작곡된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확실히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주님의 승리를 믿고 아버지와의 관계, 주님 안에서의 평안, 사명을 킹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서울 우림교회로 부임받아 가시는 윤종일 목사님 가정 머리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머리위에, 디아스포라 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